정기순이 왔습니다. 네. 오늘 재밌는 실험 뭐가 있나요? 오늘의 주제는 표면 장력이에요. 많이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런 물방울과 에탄올 방울을 가지고 그 표면 장력을 실험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 재료의 성질에 따라서 그 분자들끼리 당기는 힘이 달라요. 그래서 그 당기는 힘이 나타내는 표면 장력도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제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에탄올에는 주황색, 그리고 물에는 초록색 색소를 타놨어요. 실험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방울씩을 떨어뜨려서 비교해 보면 돼요. 네. 자, 제 거는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구형태가 됐거든요. 맞아요. 네. 에탄올은 이렇게 뭔가 약간 철푸덕 이렇게 퍼지는 느낌이 났죠? 이 에탄올은 이 분자끼리 결속력이 별로 없네. 당기질 않는 거네. 맞아요. 그쵸? 네. 물은 협동심이 강해요, 보니까. 당기고 있습니다. 맞아요. 물 분자는 우리가 H2O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 분자에 있는 수소랑 또 다른 물 분자에 있는 산소가 결합을 해서 인력을 형성을 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수소 결합이라고 해요. 그 수소 결합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물 분자끼리 굉장히 친하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표면 장력이라고 하면 표면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표면을 봐야 돼요. 표면. 물방울 안에 있는 물 분자끼리의 결합은 동등한데요. 이렇게 표면, 이쪽은 결합할 물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내 옆에 있는 물 분자랑 더 세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셨나요? 너무 쉽습니다. 표면 장력. 그럼 이 물의 표면 장력을 활용해서 대결 한번 해보실까요? 무슨 대결이죠? 바로 이 동전 위에 물방울을 쌓아보는 거예요. 아. 지는 사람이 뒷정리하기. 정리하기? 좋습니다. 콜! 공정함을 위해서 종이를 깔고 종이에 물이 떨어지면 끝난 거죠. 한 방울씩 시작해볼까요? 한 방울. 엄청 뽕긋하죠, 방울 전체도? 네. 어? 깜짝이야. 나갔다. 거의 동전 두께만큼 위로 쌓였어요. 오, 그래 보니까. 네, 볼록하게 이렇게 쌓였습니다. 오늘 청소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 이게 표면 장력이구나. 네, 우리가 액체 표면에서 이렇게 대개는 가장 최소한의 면적을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둥근 구형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위로 쌓아 올리는 거 말고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뭐가 있나요? 이번에 실을 이용해 볼 거예요. 크기가 다른 실! 맞아요. 비커! 네. 이 실을 먼저, 이 물이거든요. 잘 보이라고 우리가 색소를 타놨어요. 자, 이렇게 실을 적십니다. 그럼 이 실 사이사이에 물 분자가 들어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오! 따라간다! 실을 따라서 흘러가죠? 네. 각도를 좀만 낮추면 물이 떨어질 것 같지만 대박. 사실은 그 밑에 줄줄이 타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오. 디스님께서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됐어요, 됐어요. 오, 신기하다. 오. 오, 떨어진다. 이게 지금 10cm 길이의 실이었거든요. 오, 박사님, 떨어졌다.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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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이 각도를 재볼까요? 와, 한 5도? 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도. 와. 여기가 우리가 표면 장력을 통해서 물을 이동시키는 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cm는 자, 먼저 적셔. 짜요. 달아요? 짜요. 정신 차려라. 실의 길이가 길면 더 어떨 것 같으세요? 더 안 될 것 같은데. 더 응집력이
약해질 것 같아요. 약해질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실험을 해보면 될 것 같죠. 불을 따라 보내면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점점 기울여도 여기서 한번 재볼까요? 10도가 나왔습니다. 네, 10도. 50cm. 네. 이거 멋있겠다. 오, 가고 있어요. 가고 오. 있어요. 점점 기울여도 엄청 예쁘다, 그쵸? 떨어졌다. 자, 13도. 오, 13도. 네. 야, 50cm 실은? 13도. 13도. 근데 우리가 보면 이렇게 뚝뚝 떨어졌잖아요. 네. 왜 떨어졌을까요? 어딘가 길이 막혔어요. 밑으로 잡아당기니까 떨어졌죠. 아, 중력!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험을 해보니 실의 길이가 짧을수록 각도는 작아진다. 각도가 작아졌다. 그 말은 표면 장력이 더 세게 작용을 했다는 뜻이겠죠. 사실은 물이 가지는 표면 장력은 같겠지만 우리가 물을 옮겨줄 때의 효과성을 비교를 해본 거죠. 오늘 배운 걸 토대로 저도 재밌는 거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재미없어 봐라. 재미있어. 그럼 기대해 주세요. 안녕.